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15 총선이 열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각 정당들은 대구 경북 지역의 판세 분석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네, 저마다 박빙의 선거구를 우세로 점치면서 부동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남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기대를 걸고 있는 곳은 현역 의원이 버티고 있는 선거구입니다. 김부겸, 홍일학 후보가 출마한 대구 수성갑과 북구을을 박빙 지역으로, 경북에서는 구미을의 김현권 후보가 선전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구 수성을과 달서갑병 등 무소속 후보가 출마한 지역구에서 민주당 후보가 반사 이익을 누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제를 누가 이렇게 세울 것이냐. 집권 여당의 힘, 결국은 집권 여당이 풀어내야 할 문제들입니다. 그 문제들을 대구 시민들은 이해해주고 계시고 점점 더 그런 인식들을 해가고 계신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대구 경북 지역 25개 선거구에서 모두 우세하다고 자체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소속과 정치 신인들이 맞붙은 지역이 변수입니다. 대구에서는 공교롭게도 모두 여성 후보들이 나선 수성을과 북구갑이, 경북은 정치 신인이 출마한 안동 예천과 구미을을 박빙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인물보다 당이다. 특별히 그래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미래통합당의 압승이 필요하다는 이런 여론이 유권자 사이에 크게 확산되고 있어서. 이런 가운데 미래통합당과 무소속 후보 간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15% 이상 큰 표차로 국회에 들어가 모든 정당과 반문연대 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미래통합당은 정권 심판의 대의를 저버린 게 누구냐며 홍 후보는 대구를 떠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과 우리공화당 등 군소정당들도 후보를 낸 지역에서 선전을 다짐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층을 잡기 위한 총력전을 막판까지 이어갈 계획입니다. TBC 남유주입니다.